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은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개정 세법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번 시간에는 네. 노란 우산 공제. 네. 정확한 명칭은 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네. 이거 뭐 로고나 이런 걸 보면은 나와 있죠. 노란 우산을 네. 써가지고 사장님 여러분들을 비에서 비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러한 내용의 노란 우산 공제. 맞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네. 기타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적금 부었던 거를 네.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거는 적금을 붓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네. 자 이게 동영상에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네. 저기 그 김철원 선생님 업로드 하시면 네. 오늘 바로 업로드. 요거 1번을 올리죠. 이걸 제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노란 우산 공제하면은 네. 공제가 돼요. 근데 급하네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게 네. 되면 예.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방송 찍는 날짜 오늘 2018년 12월 26일이고요. 네. 자, 언제까지라고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시면 부동산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네.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일 남았네요. 제가 오늘 네. 가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오케이. 부동산 임대업이어도 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소득 공제 오케이 하는 네. 거고요. 네. 앞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는 네. 소득 공제가 안 된다. 소득 공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네. 공제 한도가 뭐냐면은 공제 한도가 이제 4천만 원 소득 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네. 공제 한도가 그리고 4천에서 1억 사이다. 그러면 300만 원. 네. 그다음에 1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개정되어도 네.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 소득 공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100만 원에, 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네. 올해 한동, 올해 동안 그 임대료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50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세금을 다 계산을 했더니, 내야 될 돈이 뭐 한 300만 원이 됐다?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10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세금이 나왔다. 여기에서 금액이 빠지는 건가요? 300만 원에서. 매출에서 비용 뺀 거를, 네. 순이익, 또는 네. 세법상 용어로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예. 소득 금액에서 네. 500만원, 네. 300만원, 200만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자,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세금에서 바로 까지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에서 빠지게 되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부동산 임대업자, 네. 내년부터 노란 우산 공제 혜택이 없다. 내년 가입분부터 네. 혜택이 없다는 거를 인지하시고요. 오늘 동영상 업로드 하셔가지고 네. 내일 아직 시간이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월요일 남았습니다. 네. 3영업일이 남았으니까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오늘 못 올리면은 올리지 말아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해가 바뀌면? 내일 올리시면은 네. 금요일, 월요일, 일요일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한 소설하는 네. 거. 예. 예. 1순위로다가 네,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란 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개정세법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순의 세금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